오뚜기 소유 마요를 먹었었는데 얘가 좀 더 비싸긴 하지만 약콩으로 만들었다고 그러고 너무 귀여워서 요거 비욘드 미트 대체 욕을 좋아하지는 않아 내가 실제로 옛날에 고기를 먹을 때도 소세지를 좋아하진 않았어 궁금하니까 한번 도전해보겠어 네. 식당에서는 먹어봤지만 우리가 사서 요리해본 적은 없으니까 우리가 진땡만두만 먹어봤잖아요 그걸 산 이유는 식장이 만두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메이플 시럽을 산 이유는 여름이니까 집에서 비건 팥빙수를 도전해보고 싶어서 산 거야 팥빙수에 올리고당을 넣어 먹을 순 없잖아 스리라차 소스는 우리가 비빔국수를 좋아하니까 비빔장을 만들 때 뭔가 조금 더 매운맛의 풍미를 살려주지 않을까 해서 구입했고 토마토 파스타 소스는 아니 토마토 스파게티 같은 거 만들 때 과자는 항상 쇼핑할 때 빠지지 않고 주전부리를 빵은 더 브레드 블루라는 노 에그 노 밀크도 그러면서 모닝빵도 모닝빵 샌드위치 만들어 먹고 싶다 후무스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부품을 구입해서 먹어보고 영감을 좀 얻어보려고 그리고 비건 크림치즈는 우리가 캐슈넛으로 만들었었지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얘가 훨씬 맛있겠지 한번 먹어보려고 뭐가 다른지 궁금해 그렇지 견과류로 만드는 게 아니고 얘는 코코넛 오일이랑 감자 전분이 주 성분인 것 같아 주방 세제예요 제로 웨이스트를 좀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중앙세제를 비누로 구입했어 천연 식물성 수세미랑 재활용한 성분들 응? 머리카락 같은데 머리카락이 아니야 이 뒤에는 재활용 재질이라 이렇게 쓰레기로 만든 쓰레기로 만든 수세미구나 네, 오늘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맛있어. 얘는 채식만두 안 같아. 그래서 난 이게 제일 맛있어. 부추 맛도 많이 나. 정말 맛있어. 끝. 됐어요? 네. 제가 갖다 넣어요.